열심히 미용 중에 가위를 떨어뜨렸을 때 공포 영화를 본 것처럼 땀이 비오듯 오고 눈꼬리 오싹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10만 원이 거뜬히 넘는 아끼는 내 가위. 근데 이렇게만 대처하면 가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내 소중한 가위 떨어뜨렸을 때 대처법 알려드립니다. 가위 충격이 크게 온 경우 가위날 밸런스가 깨져서 연말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가위도 대처법을 잘 몰라 고가의 가위들을 다시 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가위를 떨어뜨렸을 때 날이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. 가위 날이 닫힌 상태로 잘 떨어지면 베어링 안으로 충격이 갔기 때문에 가위 사용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개폐된 상태로 떨어졌다면 심호흡을 3번 해주시고 가위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. 검지손톱이나 엄지손톱으로 중간에 긁어보거나 종이를 스쳐보았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날이 깨졌을 확률이 높습니다. 시저링으로 날과 날이 부딪혀 날이 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진 가위는 절대 시저링을 하지 마시고 가위 해체 후 꼼꼼 포장하여 연마점에 맡겨주시면 됩니다. 이제 이렇게만 해도 죽어가는 내 가위 다시 살릴 수 있어요. 하지만 연마도 가위의 수명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위를 거치대에 잘 보관해주시고 평소 습관을 잘 길들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제 미용가위 심폐소생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.